안녕하세요. 한국체육대학교 치어리더 박기유. 한국체육대학교 치어리더 손현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치어리딩 인문학이 첫 번째에서는 바디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디 포지션은 손동작 7가지, 발동작 7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배워보러 가시죠. 대부분의 치어리딩 동작에서 손은 주먹을 쥐게 되고요. 손가락이 꽉 조여진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꼭 감싸게 됩니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팔은 직선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동작에 따라서 주먹의 앞쪽과 뒤쪽 부분이 관중을 향해 있을 수 있고요. 주먹의 엄지 손가락 부분을 큰 원이라고 하고 새끼 손가락 부분 뒤쪽을 작은 원이라고 합니다. 바디 포지션 7가지 중에서 먼저 클린 동작입니다. 치어리더가 양손을 핀 상태로 양팔을 꼭 붙이고 차렷하는 자세입니다. 치어리딩 동작을 할 때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동작은 크레스프입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면서 턱 바로 아래에 손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팔꿈치는 항상 옆구리에 밀착되도록 하고 팔을 위 또는 아래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위로 올릴 때는 오버헤드 크레스프 또는 아래로 했을 때는 로우 크레스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하이브이입니다. 두 팔이 약 45도 각도로 뻗어 있어야 되고요.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손목은 곧게 펴고 큰 원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팔이 몸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 하고요. 주먹이 눈의 모서리에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동작은 T입니다. 두 팔을 지면과 평행한 측면으로 곧게 뻗어 있어야 하고 큰 원이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팔이 몸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로우 브이입니다. 두 팔이 약 45도 각도로 아래로 쭉 펴고 손은 주먹을 꽉 쥐며 손목은 곧게 펴고 큰 원이 정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이 몸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힙스입니다. 손은 골반 바로 위에 놓고 주먹을 쥐어줍니다. 손목이 앞뒤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손등이 앞쪽을 보게 합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펀치입니다. 한 팔은 똑바로 서서 귀 옆으로 팔을 쭉 올리고 다른 팔은 골반 위에 놓습니다. 두 손 모두 주먹을 쥐고 있어야 하며 공중에 있는 팔은 귀 가까이에 붙여야 하고요. 작은 원이 보이도록 합니다. 공중에 있는 팔이 오른팔이라면 라이트 펀치, 왼쪽 팔이면 레프트 펀치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리 모션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피트투게더인데요. 손 모션은 힙스 동작을 하고 다리는 클린 자세로 발을 모아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피트 아파트라는 동작인데요. 손 모션은 힙스 동작을 하고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이때 발이 앞쪽을 향하게 합니다. 세 번째 동작은 디그입니다. 손 모션은 힙스 동작을 하고 한쪽 무릎을 살짝 접은 후 발은 포인 자세를 해줍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사이드 디그입니다.
디그 동작에서 골반을 45도로 틀어서 모션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이드 디그와 왼쪽 사이드 디그로 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작은 히치입니다. 한쪽 발을 무릎까지 올린 후 무릎과 발을 붙이면서 발은 포인해 줍니다. 오른쪽 히치와 왼쪽 히치 모션을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은 리버티입니다. 손 모션은 하이브이 동작을 한 후 한쪽 무릎을 접어서 발을 반대쪽 무릎에 붙입니다. 오른쪽 리버티와 왼쪽 리버티 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동작은 토치입니다. 오른쪽으로 90도로 턴을 한 후에 리버티 동작을 하면서 상체를 정면을 향하게 턴을 해줍니다.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모션을 할 수 있습니다.